반갑습니다. 조교입니다. 오늘 조교는 병시에 가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에 돈 봉투 받은 의원 19명 이렇게 특정했다. 구속, 불구속 그거는 가봐야 하는 거지만은 일단 소환만큼은 받아야지. 줄줄이 굴비로 엮어야지. 돈 쓴 선거, 돈 받은 인사 그렇게 멀리 못 갑니다. 금액이 크고 작은 거에 따라서 인신구속도 따르겠지만은 지금 이 민주당의 19명에 받은 300만원 이 정도 가지고는 또 거대 정당의 일이고 국회의원의 일이기 때문에 이게 정상이 조금 참작이 된다 그러면은 잘 봐준다 그러면은 불구속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자, 인사를 하든지 선거를 하든지 5천만원 이 5천만원 이런 정도가 터지면은 무조건 구속입니다. 무조건. 하기야 영주에 5천만원 주고받은 사건이 있었는데 신문방송에서 떠들기는 제3자 뇌물죄라고 했지만은 공무원은 제3자 뇌물죄의 핵심인 공무원은 기소조차 되지 않는 그런 형사법장 전무후무한 사건도 영주에 있습니다. 영주에. 에? 이 제3자 뇌물죄에 관해서는 영주 와가지고 교습을 받아가지고 가야지. 자, 선거나 인사에서 5천만원짜리를 떠들면은 따지면은 터지면은 구속이에요. 구속. 그런 어마무시한 그런 깜빵갈릴 그런 일들은 조심해서 하라는 그런 경고의 말씀을 하면서 오늘 논평 시작하겠습니다. 검찰이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 송영길 측에 돈봉투 300만원짜리 300만원 받은 의원 19명을 특정했습니다. 그 중에 15명이 언론을 통해서 실명으로 공개됐습니다. 그런데 실명된 공개원 15명 의원들이 일제히 강력하게 부정하고 있습니다. 예. 강력하게 부인이 되겠어? 자신들은 그런 적이 없다. 그런 적이 없다. 그러면서 이런 허위 사실을 알린 검찰, 해당 언론 가만두지 않겠다 하면서 강력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15명이 집단 행동을 하지 않고 법적 대응은 각각 따로따로 이른바 각자 도생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 왜? 15명, 19명이 뭉쳐가지고 하면은 힘도 더 있고 할 텐데 왜 각자 도생을 해? 에?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에? 안 받은 거다. 안 받은 게 분명하면은 강력하게 똘똘 뭉쳐가지고 법적으로 대응하면은 더 파워가 있을 텐데 왜 각자 도생으로 하고 있는가? 그 진정한 이유는 이런 거예요. 나는 괜찮지만은 나는 안 받았지만은 이 19명, 이 15명 중에 명단이 공개된 15명 중에 받은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다 이 말이야. 이게 있긴 있단 얘기잖아. 그런데 나는 안 받았지만 꼭 여기다가 나는 안 받았지만 그놈이 받은 게 혹시라도 누구 한두 놈이 받은 게 증명이 되면은 우리 집단 전체가 15명이 뭉쳐서 한다 그러면은 15명 전체가 공동으로 매도돼가지고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각자로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변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집단 대응하기는 이런 문제에서 곤란하다. 15명이 뭉쳐가지고 하면 좋겠는데 15명 중에서 한 명이라도 받은 게 있으면은 그 집단 전체가 매도되기 때문에 따로따로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논리예요. 그러면은 15명 중에 단 한 명이라도 받은 거는 있다는 게 증명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기는 괜찮지만은 15명 이름 나온 사람 중에 다른 사람은 솔직히 말해가지고 나 말고 다른 놈은 못 믿겠다 이 말이에요. 이런 얘기야. 지난 월요일에 이제 10명 의원의 명단이 조선일보를 통해가지고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 4월 28일 아침에 송영길 위원장이 있었던 국회 외통위원회 소회의실에 참석했던 10명의 명단이 나왔습니다. 가나다 순으로 정리한 걸 보면은 김영호 서울 서대문 을 지역구입니다. 민병덕 경기 안양 동안 갑 지역구입니다.
박선준 서울 중구 성동 을 지역구입니다. 박영순 대전 대덕입니다. 백예련 경기 수원 을 지역구입니다. 이성만 인천 부평 갑 지역구입니다. 임종성 경기 광주 을 지역구입니다. 전용기 비례대표고 허종식 인천 동구 미추홀 갑 지역구고 황은아 대전 중구 이렇게 해가지고 10명이 특정됐고 그날 조선일보는 그 다음 날에도 봉투를 돌렸는데 4월 29일 이거는 용관석 의원이 방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일일이 돌렸다. 그게 9명인데 수도권 2명 그 다음에 중청권 1명 나머지는 호남권 의원들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걸 어저께 또 문화일보가 단독으로 보도했는 5명의 이름이 있습니다. 이 5명의 이름은 또 한번 읽어보면은 김혜재 전남 여수가 지역구입니다. 그 다음 김승남 전남 고흥 보성 장흥 강정이 지역구입니다. 그리고 김윤덕 전라북도 전주 갑 지역구입니다. 이번에 잼버리 공동조직위원장 중에 한 명이 있습니다. 이용빈이라고. 이용빈은 광주 광산 갑입니다. 그 다음에 코인 투자의 대가 김남국. 김남국은 이제 안산이지요. 경기. 이래서 이 호남 의원이 4명이고 그 다음에 김남국이 그러니까 이래놓고도 지금 아직까지 이름이 안 알려진 사람이 4명이 있습니다. 4명의 이게 추측되는 것은 호남의 2명으로 보이고 충청의 1명으로 보이고 수도권의 1명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이렇게 이름이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조선일보하고 문화일보를 통해서 공개된 15명 이 15명이 돈봉투 받은 사실이 하나같이 없다 그럽니다. 그리고는 강력하게 법적 대응하겠다고. 그래서 제가 이리저리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지금 법적 조치에 나선 사람들은 15명 중에 5명입니다. 백혜련, 황운하, 박성준, 김혜재, 김승남 이 5명이 그렇고 나머지는 아직까지 이렇다 할 움직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 초반에는 우리가 똘똘 뭉쳐가지고 같이 대응하자 이러다가 솔직히 이 15명 중에 한 사람이라도 받은 놈이 있으면은 우리 쪽팔리잖아. 그러니까 각자가 알아서 하자 이래 된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서로가 나 아니면 못 믿는다 하는 그런 불신을 서로의 불신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된 건데 민주당의 핵심 관계자가 중앙일보하고 얘기하는 과정에서 19명 중에는 진짜로 억울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게는 19명 중에 한두 명이겠지. 19명께 다 돈 받는 거는 아니고 그래도 몇 사람은 돈 안 받아가지고 억울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에 당이 관여할 생각은 없다. 잘못하면 당도 관여했다 보면은 똥물 튀거든. 근데 이 표현이 진짜 재밌잖아요. 19명 중에 진짜 억울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그러면은 18명이 억울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한 명만 있었겠는데 뭐 잡아봐야 알겠지. 안 받은 사람도 일부 있을 수 있다. 근데 받은 놈들도 있다 이 얘기 아닙니까? 에이? 받은 사람도 있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 중에 19명 중에 안 받은 사람도 일부 있지만 받은 놈도 있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진짜 억울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진짜 정당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응?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지 뭐 그렇다 하는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응? 이렇게 보니까 집단 대응이 불가능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5명이 지금까지 법적 대응을 하고 있는데 법적 대응을 하고 있는 그 방식도 전부 제각각이에요. 백예련 의원 이 여자 의원인데 검사 출신입니다. 백예련 의원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부 이게 돈봉투 수사하는 부서예요. 영장실질심사에서 이거를 공개했고 나중에 조선일보 문화일보 측에 이걸 알려준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받는 건데 백예련 의원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부를 피사실 공표죄로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공수처에 고발한 이유는 왜냐하면은 검사들의 자잘못이 있는 범죄 사실은 어디다 해야 되는가 하면은 공수처에 갖다가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수처에다가 고발을 했는 겁니다. 백일현 의원은. 그리고 조선일보 기사에 대해서는 언론정죄위원회에 정정보도를 청구했습니다. 정정보도를 청구했고 다음에 경찰 출신의 황운하 의원의 경우는 조선일보 기자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허위사실 적시한 명예훼손 이걸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를 했습니다. 검찰에 대해서는 백혜련 의원하고 똑같이 피의사실공표죄로 공수처에 고소를 했습니다.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는 박성준 의원, 예? 민주당의 지금 대변인을 맡고 있지요. 박성준 의원이 이 공수처에 검찰 관계자를 고소한 것은 맞는데 분명히 허위기사 쓴 조선일보도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으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확실히 했는지 안 했는지는 아직까지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일보에서 명단이 공개된 10명 중에 지금까지 법적 조치에 나선 사람은 3명에 불과하고 하는 것이 그리고 문화일보, 조선일보를 통해 가지고 공개되는 것 중에는 3명이 지금 법적 조치에 나서고 있고 문화일보의 명단이 공개된 5명 중에는 검사 출신의 김혜재 의원이 지금 나서고 있는 거예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2부 이거를 공수처에 고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해당 기사를 작성한 기자들은 문화일보의 기자들이지 않습니까? 정보통신망법 형법상의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죄, 그 다음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했습니다. 고소했고 김혜재 의원도 검찰과 언론 둘 다 고소를 한 것이고 또 법조인 출신의 김성남 의원, 김성남 의원은 공수처만 아니고 검찰만 공수처에 고발 조치했습니다. 검찰만 공수처에 고발했고 그러니까 이 법적 대응을 한 사람은 5명이 있습니다. 5명이 조선일보 통해 가지고 나왔는 10명 중에 3명, 문화일보 공개했는 5명 중에 2명이 지금 법적 조치에 나서고 있는 겁니다. 백혜련 의원은 검찰은 고소했지만은 조선일보에 대해서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를 하도록 그쪽에 중재 요청을 했고 그 다음에 김성남 의원은 아예 언론은 노타치 했고 그리고 문화일보를 통해 가지고 5명 중에 2명이 법적 조치를 했는데 이 3명은 아직도 이렇다 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뭐가 땡기는 말이죠. 자, 이런 정도로 지금 각자 도생 각각 제각각으로 지금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검찰이 피의사실 공표제 해가지고 이게 된다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여태까지 이런 식으로 법적 조치를 취해가지고 실제로 검찰이 이 형사처벌 받은 예가 없을 거예요. 제가 아는 게 일전하니까 자신은 없습니다만은 거의 없을 거예요. 명백한 또렷한 증거가 예를 들어서 검찰이 언론사 기자에게 이걸 넘기는 무슨 장면에 녹취록이라든지 말을 하면서 했는 녹취록이라든지 사진을 찍은 게라든지 이런 게 이런 증거가 있으면 몰라도 왜냐하면 영장실질심사에는 영장실질심사하는 고 장소 고 위치에서는 판사도 있고 또 검사도 있고 그리고 피고인도 있고 이 세 사람 필수잖아요. 그리고 이 피의자도 있잖아요. 피의자도 있으면 피의자에 대한 변호사가 있습니다. 변호사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명이 있는 그 속에서 꼭 검찰이 이 속에서 흘렸다 하는 것은 단정적인 증거가 없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뭐가 실제 처벌이 이루어지고 뭐 이러한 경우는 거의 없었는 것 같다. 그 다음에 이제 기자들을 고소하는 거, 기자 고소하는 거 어쩌면은 자기를 이렇게 세상에 일받아놨는 이 기자를 고소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이제 이 기자를 고소하는 거 허위사실, 허위기사를 써가지고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 이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사실은 아리까리합니다. 저도 언론을 하고 있지만은 자칫 잘못하면은 제2의 이준석이 될 수도 있어요.
제2의 이준석이 될 수 있다 하는 얘기는 잘 들으세요. 이준석이 성접대 문제가 나오니까 자기는 성접대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딱 잡아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세연에 가세연에 강용석하고 김세희 이 사람들이 성접대 받았다고 하는 것을 단언하는 그런 유튜브 방송을 해버렸잖아요. 그거를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다 해가지고 강남경찰서에 고소를 이준석이 고소를 했지 않습니까? 고소를 해서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 무고였어요, 무고. 무고면은 이게 도로 고소했는 사람이 덮어쓰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고소한 게 오히려 무고를 한 것이에요. 그러다면은 이 피박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준석이 성접대 받은 것이 사실이니까 결국 자기가 성접대 받아놓고 그걸 받았다고 떠든 사람들, 성접대 받았다고 받았는 걸 받았다고 떠들었는 사람들을 명예훼손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을 고소한 자체가 무고다 해가지고 지금 이준석이 무고죄로, 거꾸로 무고죄로 지금 수사받는 이런 지경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자들을 잘못 고소 고발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무고죄로 거꾸로 엮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지금 캥기는 게 있으니까 기자들 고소는 좀 소극적인 게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기자들이 잘못했으면은 정정 보도까지는 생각해 볼 수가 있지만은 이 사실이 조금이라도 100분의 1이라도 하나라도 그런 혐의점이 있다 그러면은 무고로 대로 엮일 수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은 그걸 아니까 지금 함부로 기자는 못 건드리는 거지. 그리고 검찰을 고소 고발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 하는 거고 어저께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은 이제 검찰이 어떻게 해서 11명의 명단을 특정했는가 하면은 송영길 사무실 압수수색할 적에 2021년 4월 28일 외통이 이 소회의실에 있었던 그 모임 참석자 명단이 담긴 엑셀 파일을 확보했는 겁니다. 엑셀 파일. 이게 중요한 물건이에요. 민주당 의원 이름들이 쫙 적혀있고 거기에 그날 모인 사람들 참석자는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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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불참해 있는 사람은 X! OX! 이런 식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영표 O! O! 오 처리된 의원이 딱 10명이 있었겠지. 그렇다면은 이거는 빼박의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윤관석 의원이 그때 윤관석 의원 영장실질심사 때 검찰이 그 엑셀 파일을 화면에 띄워놓고 설명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때 10명의 의원이 나오는 게요. OX 10명 의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윤관석 의원이 방을 직접 그리고 나서 이제 윤관석 의원이 방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돈을 뿌렸는 그 사람들 이름이 특정되는 게고 이거는 지금 다까지는 않았잖아요. 이정근 그 통화 녹취록에 보면은 윤관석이 그날 돌리고 나서 또 이정근이 하고 통화를 하면서 내가 오늘 해관 쫙 돌면서 다 만났다. 그 아무개 그 똥똥똥 똥똥똥 그놈아 그 의원하고 왈왈왈왈 이 의원하고 또 전남에 전남 쪽에 있는 뭐 이런 얘기들을 쭉 주고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빵빵빵 의원 뚱뚱뚱 의원 그리고 그 전날 또 호남 쪽 아무개 머시기 그거는 좀 해줘야지 그랬더니 이정근이 오빠 호남은 해줘야 돼 호남은 해줘야 돼 이렇게 말하는 것이 녹취록에서 육성으로 생생하게 들려주고 있잖아요. 이제 이런 걸 또 이제 측정이 됐고 특정이 됐으니까 실제 문화일보를 통해 가지고 공개된 다섯 명 이름 중에는 김회재, 김성남, 김윤덕, 이용빈 이 네 사람이 실제로 호남 사람들 해주라 그래가지고 호남 사람 네 사람이 해줬잖아. 그러니까 이정근 녹취록과 여러 가지 이런 정황들이 맞아떨어진다. 그래서 다음날 구명은 그런 방식으로 특정을 했다. 이 특정한 게 그게 제대로 된 증거를 가지고 특정한 거라 그러면은 이거를 어떻게 빠져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복잡한 사건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제 돈봉투 300만원 받은 사람들 이제 줄소환하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줄소환하고 나서 기소, 불기소. 이거는 그 검찰이 그 안에서 결정할 문제이지만은 검찰은 지금 확실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19명 의원 전원을 기소까지는 하지 않겠나. 구속기소, 불구속기소는 모르겠지만은 일단 19명에 대해서 기소까지는 한다. 기소까지는 했다 그러면은 벌금이 100만원, 200만원, 100만원 이하 이렇게 또 구분이 지어지겠지요. 그래서 지금 봐서는 이 사람들이 순순히 응하면은 기소해가지고 불구속까지 예, 불구속으로 가지에 쉽습니다만은 300만원이 어떻게 보면은 X가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지만은 국회의원이고 또 이게 또 우리나라 최고 많은 숫자의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이기 때문에 이게 검찰도 조금 생각해 주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지금 이게 소환은 무조건 다 할 것이고 또 기소도 물론 다 할 것이 조사하면은 기소는 다 할 것이고 그러면은 불구속으로 기소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은 여러분들도 이 선출직들 그 다음에 국회의원들 국회의원도 선출직이지요. 돈 받고 선거하고 돈 받고 인사하고 돈 오고 가는 거 돈 받고 사업 주고 이래 하는 거 이거 겁을 내야지 겁을 안 내면은 노고지리통에 들어갑니다. 300만원 지금 여기 지금 얘기되고 있는 거는 300만원이니까 지금 인신구속까지는 그렇게까지는 안 갈 것 같기도 하지만은 5천만원 이런 게 터졌다 그러면은 무조건 구속이에요. 구속 5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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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 되면 구속이다 이 말이야. 예. 오늘은 돈봉투 사건에 대해서 돈봉투 받은 19명 이렇게 특정했다. X파일에서 나오는 거 하고 녹취록하고 이렇게 특정됐다. 구속 불구속은 검찰이 알아서 할 일이지만은 소환이나 기소는 다 될 것 같다. 이런 내용을 논평으로 드렸습니다. 5천만원 셉니다. 오늘 논평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제 조교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구독 버튼 좀 눌러주고 가십시오. 예, 구독 버튼 눌러 가십시오. 저도 실버로 가고 싶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